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그를 따르는 열두 사도도 모두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주후 60년경부터 약 250년 동안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2세기 말 위대한 교부인 테르툴리아누스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도 순교의 역사입니다. 19세기 천주교인들이 네 차례의 대규모 박해를 통하여 8,000명 이상이 순교하였습니다. 개신교도 일제에 대항하는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펼치다가 또 해방 후에는 공산주의에 반대하여 약 2,600여 명이 순교하였습니다. 박해의 형태도 다양합니다. 감옥이나 집단 수용소에 집어넣고 직장을 빼앗거나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가족과 친구로부터 조롱과 경멸을 당합니다. 심한 경우는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지금은 평화의 시대입니다. 전쟁은 지나갔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아가두거나 박해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에 나간다고 매를 맞거나 제사를 안 지낸다고 박해받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대우를 받지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위하여는 큰 교회들에 잘 보여야 된다 하는 게 상식이 되었고 기독교라는 이름을 내걸고 사업을 해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같은 평화로운 시기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째, 지금 우리가 조금 당하는 어려움을 크게 생각하여 내가 박해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곤경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침소봉대하지 맙시다. 교회 봉사하다가 약간의 트러블이 생기면 마치 자신이 순교자라도 된 것인 양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눈물로 호소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불평하고 이렇게 하지 맙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잘못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게 자신의 신앙 때문에 오는 박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게을러서 직장에서 쫓겨났으면서 사람들의 박해 때문에 견디기 어려웠다고 말하거나 논문의 내용이 부실해서 통과가 안 되었는데 지도교수와 신앙적 견해가 달라서 탈락되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만날 홈쇼핑을 즐기다가 카드값을 못 갚고서는 하나님께 왜 나만 가난합니까? 항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라고 착각하지 맙시다. 둘째, 박해받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기도로, 물질로 도와야 합니다.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슬람이나 힌두교를 믿는 나라에서는 기독교 신앙 가진 사람을 그 사회에서 추방합니다.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공산국가에서 종교에 대한 유형, 무형의 박해가 심하다고 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북한의 상황이 가장 심각합니다.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는 비밀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데 모두 5개소, 5개소에 약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희생자들이 극악한 환경에서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이 발각되면 이런 수용소에 보내집니다. 북한은 전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입니다.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이 고통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지하 교인이 수만 명에서 많게는 40만 명까지 존재한다고 합니다. 셋째, 지금 우리가 받는 작은 고난을 인내로 견뎌야 합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당하였던 것과 같은 심한 박해는 없지만 지금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적은 월급 가지고 살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세속적인 문화에 물들어 있는 직장, 불의를 강요하는 사회에서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이런 작은 고난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장차 다가올 천국을 소망하며
견딥시다. 주님, 북한에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에게 하루속히 해방의 날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들이 박해 가운데도 굴하지 않도록 하늘의 영광을 날마다 보여주소서. 남한의 성도들은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세상과 짝하여 이제는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